잔잔 예진의 애티튜드. 결국 궁극적으로는 프리랜서 강사를 나오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강사님께서 일단은 큰 그림을 그리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프리랜서로 나갔을 때 어느 업종, 어느 직장, 어느 직원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싶은지를 먼저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한해 강사를 지원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했던 대로 저는 자동차 회사의 CS 강의 경력이 도움이 많이 됐다 그랬잖아요. 네네. 강사님도 내가 가고 싶을 때를 정할 필요가 있어요. 강사님은 선택할 수 있는 지금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강의를 할 때 어디 쪽에 더 자신 있고 좀 더 내가 좀 더 잘 알고 내가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데가 뭐지? 그런 거를 일단 좀 정해놨으면 좋겠어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 사내 강사 채용이 공고가 난다? 그럼 지원하라고 말씀드려요. 저는 저한테 그 사내 강사 취업 대비반 들으시는 분들한테도 처음부터 이거를 먼저 하거든요. 그냥 사내 강사 가고 싶어요가 아니라 사내 CS 강사 되고 싶어요가 아니라 어느 직종에 어떤 직군이나 어떤 직장에 가고 싶은지를 먼저 설정을 해요. 아, 네.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저 처음부터 프리랜서 강사 할래요. 물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해도 돼요. 이제 그럴 때는 프리랜서 강사를 시작할 때 막 다 경험을 해봐야겠죠. 해보면서 좁혀가야겠지만 만약에 사내 강사로 경험을 먼저 좀 안정적으로 쌓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되게 중요한 게 그러면 어느 쪽으로 앞으로 나갈 건데 프리랜서로 어느 방향으로 나가고 싶은데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거꾸로 역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채용 공고부터 그냥 다 넣지 마세요. 정말 가고 싶은 데를 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면접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강사님께서도 혹시 그런 직종이 있어요? 또는 직군 이런 게 있어요? 아직까지는 뭐 크게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어떤 직종이나 어떤 그걸로 가겠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고 그냥 일단은 사내 CS 강사 이것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떤 콜센터에 가가지고 해야겠다 혹은 그냥 뭐 고객 뭐 보안팀에 가가지고 뭐 고객 응대하는 방법 알려주겠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고민을 해볼 단계인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네. 그게 나중에 강사님 프리랜서로 회사를 퇴사하고 나왔을 때 되게 큰 도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막 요즘에 저는 잡코리아라든지 사람인 같은 데서 구인 공고 같은 것들을 실시간으로 보거든요. 지금 당장 이직을 하겠다 이게 아니라 나중에 가면은 아 이런 곳 지원을 해볼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간대라든지 일하는 조건이나 이런 것도 미리 파악을 하려고 자주 보고 있는데 뭐 호텔 같은 데에서도 CS 교육 담당을 이제 구하더라고요. 근데 그 CS 교육 담당 같은 것들도 이제 CS 강사랑 이제 같은 부류로 취급해서 봐야 되는 건지 CS 교육 담당이라 그러면 맞죠? CS 강사가 맞습니다. 네. 그런가요? 네. 네, CS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교육이라고 들어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교육하는 CS 강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좀 디테일한 어떤 포지션은 잘 봐야겠지만 들어가서 물어보고 해야겠지만 그것만 봤을 때는 강의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막 뭐 한국종합교육원이나 이제 그 강사들을 배출하는 그 무슨 그 교육원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데서도 이제 막 강사들을 구인 공고 하잖아요. 그런 곳에는 이제 지원을 하게 되면은 일반 회사원의 사내 강사랑은 좀 다르게 이제 일을 업무를 보는 거죠. 그 한국종합교육원 같은 데서 낸 채용 공고가 어떤 건지 제가 볼 수 있어요? 그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한국종합교육원은 꼭 말하는 건 아니고 그 잡코리아나 이런 데서 막 사내 강사, CS 강사 치면은 어떤 기업 교육원 뭐든 어떤 양성하는 곳 그런 데서도 이제 강사들을 이제 구하더라고요. 아. 뭐 프리랜서식으로 이제 구하는 건지 뭐 협약을 맺자는 건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그냥 제가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것만 들었을 때는 네네. 그거 같아요. 그 프리랜서 강사를 뽑는 걸 것 같고요. 아... 그냥 계속 상주에서 하는 직원은 아닌 것 같고 그 교육원에 해당하는 그 파트너 강사 개념을 뽑는 거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제가 양성 과정 그 학원을 다녔을 때 저 이제 돌아가시면서 강의를 해주시던 그런 강사님들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파트너 강사님들이죠.